안녕하세요 여러분, 코너입니다. 와 여러분, 이렇게 또 새해 첫날이 밝았네요.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요. 그러면 오늘은 리뷰하기 전에 말말말 코너가 있으니 말말말 코너를 갔다 오겠습니다. 뿅! 말말말 신청이요. 어떻게 너프건을 알게 되었나요?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 제가 너프건을 알게 된 건 그냥 유튜브 영상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너프건을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 너프건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너프 전쟁이에요 이러면 진짜 막 외국은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말말말 신청 코너의 뜻과 너프 2017에 나올 베스트 헤드대요. 네, 제 코너의 뜻은 코리아 너프보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2017년에 나올 베스트 너프건은 제가 곧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말말 항상 너프전쟁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제 여자친구 사촌동생의 친구들입니다. 제 너프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. 말말말 코너형 화이팅! 우선 3번 4번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가장 아끼는 총은 지금은 라이벌 카오스입니다. 그리고 제가 다 산 거를 금액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너프건을 다 꺼낼 때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말말 코너, 너프건을 많이 살 만큼 돈이 많나요?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.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이 너프를 사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. 말말말 신청이요.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생각해보았어요.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만약 여러분께서 새로운 컨텐츠를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컨텐츠 아이디어를 받는 대가로 제가 너프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신 주제는 너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말말말 코너, 너프건 말고 다른 걸 보여줄 생각 없으신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도 해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제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정말 이제 많은 질문과 이제 제 목표를 말하는 시간이 좀 많았네요. 그러면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. 제일 처음에 나올 근접 무기는 바로 검입니다. 이 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엠포스 시리즈의 검입니다. 이것도 정말 예쁘죠? 근데 이거 상당히 묵직해요. 진짜 약간 검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듭니다. 가볍지가 않아서. 얼른 진짜 너프전쟁을 빨리 찍고 싶네요. 진짜 예뻐. 너무 예쁜 것 같아. 발동! 네, 그러면 바로 다음 검을 봐보도록 하죠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까 우리?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색깔 놀이거든요? 색을 너무 잘 칠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아예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색이 너무 예뻐요. 이건 그냥 겐지검 아닙니까? 그냥 겐지검? 최고의 플레이. 왠지 이 검은 휘두를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일본에서 사온 가면까지 써보도록 하죠. 3, 2, 1. 약간 오니 겐지 같지 않았나요? 안되겠다, 오버워치 찍어야겠어. 안되겠어, 이거는 찍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접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무기 또한 오버워치에서 어떤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와 거의 진짜 흡사한 느낌입니다. 바로 이거죠. 이것도 역시 엔포스 시리즈입니다. 그냥 라인하르트. 이거는 그 대신 가격이 좀 비싸죠. 확실히 크기가 크고 몸통이 진짜 묵직합니다. 한 손으로 들면 꽤 무거워요. 근데 얘는 되게 말랑말랑해요. 완전 휘는 거 보이시죠 지금. 이거면은 그냥 뭐 방패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그냥 뻑 쳐버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겠는데요. 최고의 플레이. 와 이거 진짜 멋있다. 네 여러분, 이렇게 너프 근접 무기에 대한 리뷰가 다 끝났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는 이걸 다 뜯으면서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제 스스로 너무 재밌게 했던 리뷰였던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스트 3를 뽑자면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마체테. 그래서 마체테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 좀비 스트라이크 검을 추천드립니다.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.
마지막 하나는 어떤 게 될까요? 바로 이 체인소우입니다. 아, 이거는 일단 총에 장착도 할 수 있고 또 누르면 소리까지 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. 가격도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 어떻게 보면 더 싸요.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추천을 드린 아이템입니다. 네, 여러분,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고요. 1편과 2편 모두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 코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